진작에 많이 가는 그런 그 경기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 또 신범규 선수도 저희가 그 라카룸에서는 만나봤지만은 컨디션은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주먹 쪽에 조그만 부상이 있어서 그렇게 그 아하. 실전 같은 스파링을 많이 못했다라는 그런 그 얘기를 지금 붙이던데요. 공 올렸습니다. 1라운드 시작합니다. 먼저 차분하게 들어가고 있는 신범규다. 레프트 잽으로 거리를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짧게 짧게 치고 들어가요. 바디. 아 좋아요. 네. 레프트 길게. 스피드맨에서는 가오진현 선수가 좀 위에 있을 줄 알았는데요. 네. 오히려 뭐 보미르 선수가 지금 왼손 잽을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길게요. 네네. 안쪽 들어갑니다. 퍼츠 교환했어요. 라이트 길게 뻗어보고 있는 가오진현. 아 가오진현 선수 그 주먹이 그 심을 그 쏟는 그런 그 파워가 실린 그런 주먹을 뻗고 있어요. 지금도 레프트로 바디 공격 들어갔었던 가오진현이었었고요. 계속해서 앞면을 노리고 있는 신범일의 선수입니다. 라이트 길게 들어옵니다. 겹쳤습니다. 초반에 탄색전 굉장히 긴장한 넘치게 진행되고 그렇죠. 있어요. 탄색전 없이 바로 그 공격을 이어가는 그런 신범일의 선수인데요. 네. 좋았어요 지금. 길게 뻗습니다. 네. 거리 보고 있는 신범이다. 다디! 가오진현. 그렇죠. 왼손 오픈이죠. 네, 주의를 잘 줬습니다. 가오진현 선수에게 주의가 들어가고 네, 있습니다. 조성철 주심이죠. 안쪽으로 파고드는 가오진현. 레프트, 라이트. 자산 안쪽에 가오진현입니다. 상당히 확실히 펀치도 과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주먹 내는 스피드면에서는 그 가오진현 선수가 더 빠르게 느껴지죠. 또 펀치의 그 무게도 실리게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라이트 신범이네. 좋아요. 오른손 들어가는데 계속해서 위빙으로 피하고 있는 가오진현. 라이트 라이트. 가오진현 선수의 한번 치고는 이 펀치가 굉장히 무서운데요. 그렇습니다. 공을 이면 속이 있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네, 많은 그 연구를 하고 왔을 거예요. 네. 자 이제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신범이네. 라이트 길게 들어가는 가오진현. 펀치 교환 빠르게 들어갑니다. 들고 가오진현. 신범일의 선수가 조금 서두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 오른쪽 주먹에 부상을 의식해서 그런지 그거를 이제 상대가 눈치를 채지 못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먼저 저렇게 서두르는 경우가 있겠지만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레프트 잽으로 경기 풀어나가고 네.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신상에서 볼 때는 가오진현 선수가 2cm가 더 큰 걸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 신범일의 선수가 리치나 시장면에서 좀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네, 긴 왼손 잽을 많이 주면서 들어온 선수 오른손 카운터를 치면 그런 좋은 공격 방법이 되겠습니다. 라이트 라이트 가오진현 선수 펀치 라이트 신범일의 선수 뒤쪽 물러났다 다시 들어갑니다. 라이트 안면을 노리고 있는 신범일의 좋아요. 지금 왼손 아주 좋습니다. 계속해서 가오진현 선수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내고 있어요. 지금 뭐 챔피언 된 이후로 뭐 훈련량도 많은 것 같고요. 지금 스타일도 아주 그냥 많이 좋아졌습니다. 신범일의 선수가. 2라운드 중반 넘어가면서 안정을 찾고 있는 신범일입니다. 들고 들어온 가오진현 불러섭니다. 아무래도 가오진현 선수는 바디! 아마추어 경험을 많이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 3라운드, 물론 이제 프로에서 주전을 쌓았지만 4라운드 경기밖에 못 해봤어요. 그렇지만 네. 4라운드 이후에 경기를 가져보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신범일의 선수 입장에서는 4라운드 이후에 승부를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오늘은 타이틀 방어전 10라운드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2라운드 이제 남은 시간은 10초입니다. 안쪽 들어가는 가오진현 바디! 신범이라도 밀어붙입니다. 마이크! 공 올립니다. 2라운드 정리. 없습니다. 길었습니다. 이제 공 올리면서 3라운드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레프트 잽으로 경기 풀어나가고 있는 신범일입니다. 지금 왼손 잽이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게요. 가볍게 가볍게 밀고 들어갑니다. 신범일의 레프트 라이트. 안쪽 밀고 들어온 가오진현 안면 쪽 돌립니다. 바디 겹쳤어요. 자 저렇게 크린치 할 때는 힘을 쓸 필요가 없죠. 크린치 상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라이트 들어갑니다. 라이트 계속 펀치를 신범일입니다. 조금씩 경기를 지난 것을 만들고자 하는 신범일이에요. 그렇죠.
이마트. 물론 이렇게 공격하는 건 좋긴 좋았죠. 좋았죠. 좋지만은 조금 마음을 한 템포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 너무 좀 저기 공격이 지금 앞서 있는 상태거든요. 네. 다시 또 침착해진 네. 신범이랍니다. 마트 뻗어줍니다. 라이트 마트. 아, 지금 가오지엔 선수도 이 신범이라 선수가 펀치 피하면서 경기 풀고 있고 안쪽으로 계속해서 그렇죠. 밀고 들어갑니다. 오히려 신범이라 선수가 초반에 1라운드에 그 적극적인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네. 가오지엔 선수가 좀 주춤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만약에 그 저 선수의 공격을 받아친다는 그런 그 생각을 하고 경기에 임했다 그러면 가오지엔 선수가 그 경기를 참 잘 풀어나갔을 텐데요. 네. 그 적극적을 띈 신범이라 선수의 그런 작전이 지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걸어 벌고 있는 신범이라 들었다 빠져납니다. 라이트 길게 뻗어보고 있습니다. 신범이라 제가 뭐 오늘 준비를 하면서 신범이라 선수 하는 경기력을 보니까요. 네. 챔피언 된 이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뭐 왼손잽도 아주 유효히 잘 부상을 하고 있고 공 흘리면서 저는 신범이라 선수가 좀 몇 차례 더 있었던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4라운드 시작됩니다. 가오지니안 선수도 어떻게 보면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마음껏해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신범이라 조금씩 밀고 들어갑니다. 점프 라이트 바디 다시 바디 공격 신범이라. 예, 지금 뭐 신범이라 선수 그 작전이 좋아요. 지금 가오지니안 선수는 그 두고 그대로 전태를 날리고 그런 선수는 지금 저랑 신범이라 선수처럼 마음을 달아줘야 되거든요. 자기 신념은 지금 충분히 발휘를 못하고 있는 가오지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신의 페이스대로 경기 끌고 나가고 있는 신범이랍니다. 바디, 가오지엔 선수가 바디에 한 펀치를 꽂아놨습니다. 플리시 상황에서 떨어집니다. 라이트 바디 쫓았어요. 네. 라이트 들어갑니다만 큰 충격 주지 못합니다. 바디 가오지엔 선수 라이트 들어갑니다. 지금 왼쪽 배 좋았죠? 가오지엔 선수. 자 이제 세계 챔피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정도의 그 위치에 있는 선수 같으면은 자기만의 그 18번이 주특기가 있어야 됩니다. 7라운드 안에 언제든지 끝낼 수 있는 그런 그 자신만의 그 그 비상의 무기가 저기 그런 기술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좋았어요. 네. 한명 들어갔어요. 한 시간 전 라이트 들어갑니다. 격전의 가오지엔 신범이라. 네, 지금 접근전에서 지금 오른쪽 턱을 제대로 치켜주셨는데 네. 지금 충격을 받았어요, 아까. 다시 또 라이트 서로 교환합니다. 한명 교환. 가오지엔 선수가 확실히 충격이 좀 있었고요. 공 올립니다. 네. 자, 이제 5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공 올립니다. 5라운드 시작. 이제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좋아요. 저런 세이브가 아주 좋은 겁니다. 그 권투는 그 왼손으로 시작해서 왼손으로 끝내야 된다 그러고요. 왼손만 잘 쳐도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한 그 왼손 잽이 중요한 거죠. 왼손으로 계속해서 거리를 재고 있습니다. 신범이는 들어갔어요. 빠져나옵니다. 안면 쪽을 노려보고 있는 신범이래. 이제 여자 선수 패드급 체중 57kg인데 이 선수들이 그래도 굉장히 이걸 등에 꽉 차 보이지 않습니까? 꼭 남자 선수로 얘기하면 미들급 이상의 선수들이 예, 대전하는 것처럼 아주 그 체격이 좋은 그런 양 선수들인데요. 슈퍼 패드급 세계 타이틀 네. 1차 방어전 갖고 있는 신범이래. 5라운드 이제 절반 지났습니다. 이제 왼손으로 계속해서 가오지엔 선수를 공략해내고 있어요. 그렇죠. 저 왼손은 뭐 상대에게 정확히 적중이 되지 않더라도요. 그 때릴 수 상대가 본인을 때릴 수 있는 그런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걸 잊혀주기 위해서 던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잽을 허용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 착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특히나
또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어느 정도 데미지는 누적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5라운드 27초 남았습니다. 매트 가오진이야. 이번 5라운드에서는 소극적인 경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혼 라운드 같죠? 네. 아주 4라운드까지는 굉장히 양 선수들이 그 격돌을 했었는데요. 이번 라운드는 양 선수가 좀 신혼 라운드가 좋아요. 안면 다시 들어가요. 왼손 계속해서 가오진이안 선수의 안면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나이트! 길게 뻗어봅니다. 신범이래. 공 올립니다. 나이트 길게 뻗어주고 있습니다. 신범이래. 랩트. 잽으로 계속해서 가오진이안 선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신범이래. 랩트. 잽이 아주 좋아졌어요, 신범이래 선수. 그러게요. 지금 가오지안 선수도 저 신범이래 선수의 왼손 잽 때문에 지금 마음 놓고 지금 다른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가오지안 선수의 공격 기회 때 이 왼손 잽으로 계속해서 공간을 주지 않고 있어요. 레프트라이트, 네. 신범이래. 안면 쪽을 공격해봅니다. 레프트. 가디. 가오지안 지금 받아들여요. 밀고 들어갑니다, 신범이래. 이 외곽에 갇혀 있습니다. 빠져나오고 있는 가오진이. 왜? 그냥 잽만 쳐도 이긴다. 잽만 쳐도. 다시 또 툭툭 치면서 들어갑니다. 코너 쪽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경기 운영 면에서도 많이 넓어졌고요. 그러게요. 네, 신범이래 선수가 아주 굉장히 그 기량이 좀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창고가 풀어진 상태인가요? 테이핑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신범이라 선수가 확실히 타이틀 획득한 이후에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여유로운 모습이 느껴지고 네. 있어요. 지금 뭐 초반에는 좀 긴장된 탓에 네. 꼭 이겨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에 좀 급한 면이 보였었어요. 근데 뭐 4라운드 이후에서는 지금 왼손 잽을 주면서 아주 경기를 지금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를 좁히고 있는 신범이래. 라이트 가오진이. 라이트. 아 지금 날카로웠죠? 지금 위험했어요. 네. 터치가 라이트. 돌아섭니다. 아 지금 왼쪽 녹이었는데. 네. 두 선수 떨어집니다. 공 올립니다. 7라운드 시작합니다. 다시 또 왼손 잽으로 경기 풀어나가고 있는 신범이래. 툭툭 쳐줍니다. 라이트. 바디 뒤돌렸어요. 가열차게 물어붙입니다. 라이트. 지금 가오지안 선수는 라이트 좋았죠. 카운터. 카운터 펀치 어느 정도 충격을 좀 준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많이 힘들어할 겁니다. 가오지안 선수는 처음 뛰어보는 그렇죠. 라운드이기 때문에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4라운드 위저 경기를 네. 해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라운드까지 가는 경기 체력적으로 안배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쪽 신범이래 선수 측에서도 후반을 노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플라이트.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한 명씩 노립니다. 지금 뭐 입이 벌어진 상태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조금 그 가오지안 선수인데요. 납견. 바디를 공략합니다. 신범이래. 랩트. 가오지안 선수 간간히 뻗는 펀치가 상당히 매서워요. 그렇죠. 지금 가오지안 선수는 그 배경벽을 지금 위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신범이래 선수도 오른쪽은 그 커버링은 그 턱 쪽에 갖다 줘야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순간에 날린 그 왼손 툭이 있거든요. 가오지안 선수가. 펀치 피합니다. 확실히 지쳐보는 가오지안인데요. 가오지안 선수에게는 바디 공격 신범이래. 돌아섭니다. 라이트 들어갔어요. 라이트. 서로 오른손 펀치를 교환합니다. 지나고 남은 시간은 9초. 남은 체력적으로 지쳐 보이는 가오진이안 선수예요. 그렇죠. 많이 지쳤죠. 라이트. 라이트. 이렇게
7라운드. 이제 8라운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뭐 몰아붙여야 됩니다. 초범부터 많이 밀고 들어가요. 레프트 안면 쪽으로 꽂아놓습니다. 라이트 10번입니다.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다시 바디 공격 안면 쪽으로 올라옵니다. 한 펀치를 쏟아붓고 있는 10번입니다. 레프트 라이트 가운데나 코너에 몰렸어요. 라이트 아직 점프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계속 몰아붙입니다. 10번입니다. 미끄럼 며칠 가운데면 중심에 잠시 무너졌었던 가우지니아. 어깨 안쪽에서 내면을 내리면서 그런 펀치를 그냥 짧게 주었죠. 가우지니아 선수는 바디 쪽을 노리고 있습니다. 노르곤 25미터. 안쪽 들어옵니다. 급조해서 바디. 불체 상황 벗어납니다. 가우지니아 선수가 그 다리도 좀 많이 풀려있고요. 굉장히 그 체격이 그 많이 떨어진 날씨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뭐 신범래 선수가 뭐 신이 남아있다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지친 상태거든요. 그렇겠죠. 네. 여기서부터는 뭐 그 정신적 싸움을 봐야 되겠고요. 짧게 짧게 끊어치고 있는 신범래입니다. 계속해서 바디를 허용하고 있어요. 신범래. 몇 번입니다. 다시 또 바디. 지금 저는 아예 공격은 안 돼요. 이번 경기 신범규 선수의 세계 최초 1차 방어전이 이제 9라운드 출발했습니다. 9라운드에서 신범규 선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래도 약세를 봤어요. 신범규 선수가 또 오픈이죠. 오픈 주의받고 감점까지 주네요. 감점까지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일단은 뭐 너무 주먹을 빨리 내려다 보니까 네. 그 너클 파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픈으로 지금 들어가서 지금 감점을 받는 가오지안 선수네요. 대체 툭툭 떨어지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있는 가오지니아. 뭐 지금까지 경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신범규 선수가 뭐 1차 방어는 성공할 것 같고 이런 경기 이후에는 또 굉장히 그 실력이 많이 향상될 것 같아요. 실전보다 좋은 연습. 네. 전투력이 빠른 그런 신범규 선수. 같이 안면 쪽으로 뻗어줍니다. 아 좋죠 지금. 대체로 거리 주지 않고 있어요. 툭툭 치고 갑니다. 라이트 길게 돌립니다. 라이트 라이트 벼락같이 들어가고 있는 신범이네. 뒤에서 소리를 낸다 그러면은 네. 주인이 한번 주의를 한번 줄 필요도 있어요. 네. 라이트 안면 쪽입니다. 신범이가 계속해서 밀고 들어가요. 라이트 뻗어줍니다. 오진호 선수 지쳤는데 순간적으로 한 번씩 펀치를 깊숙하게 찔러넣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20초. 지금은 신범민의 선수도 지금 호흡을 가르는 그런 그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먹 내는 숫자가 좋기 때문에 네. 가오지안 선수가 지금 주먹을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대 줍니다. 왼쪽 쪽. 공을립니다. 네트 길게 뻗어줍니다. 신범민 다시 하면 잡잡 크게 돌렸어요. 라이트 피하면서 레프트 저 이제 가오지안 선수에게 그 저런 거리를 주지 않고요. 마지막까지 초반에 했던 것처럼 물론 뭐 경기만에서 이기고 있지만 네. 그래도 전체 수월까지 라이트 들어왔어요. 라이트 들어갑니다. 공격력을 좀 보여줘야죠. 이제 남은 시간은 1분입니다. 레프트 펀치 쏘면서 뒤쪽으로 물러나고 있는 가오지니아. 라이트 다디 쏘입니다.
신범민의 선수가 그 오른손 정권만 안 다쳤으면 그 KO까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는데요. 네. 아, 이번 경기 끝나고는 일단 그 부상 치료부터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오른손 주먹에 힘이 실리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시 라이트. 이제 남은 시간 26초예요. 10라운드 25초 남았습니다. 다운전에 바디. 다시 바디. 에스페스 바디 공격하고 있는 다운전이요. 네트 밀어 붙입니다. 남은 시간 이제는 12초예요. 마지막 10라운드 경기 펼치고 있는 신분들의 그리고 가오진이요. 네트 다시 바디. 가오진이요. 마지막에 펀치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신범이래. 여기서 공 올립니다. 10라운드 경기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일단 오른손은 부상 때문이니까 일단은 오늘 경기에서 레프트 스텝으로 거기를 풀어나갔었던 신범이래였어요. 오늘 그 왼손 스텝에 그 덕을 많이 본 그런 신범이래였는데 오늘 참 제가 사실 뭐 이렇게 그 말씀을 강력하게 제가 얘기는 못했지만은 그 오른손 주먹에 그 큰 부상이 있었던 거예요. 아, 그렇죠. 경기 중에 다쳤기 때문에 시합은 뭐 연기시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네.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뭐 경기 아주 잘했습니다. 오늘 확실히 지난 타이틀 매치 때보다 이 레프트 잽을 내는 것에 있어서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손 부상에도 불구하고 경기 풀어나갔어요. 아주 그 경기력이 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 가오진현 선수를 상대로 해서 지금도 레프트 공격을 펼쳤었던 신범이래. 결국 이렇게 10라운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신범이래 선수 쪽에서는 이제 거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분위기가 들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10라운드 경기 때까지 라운드 뭐 진라운드가 없었기 때문에요. 네. 자 이제 판정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신범이래 선수입니다. 말씀해주셨던 대로 이렇게 타이틀 가지고 있는 선수에게 가장 긴장되는 경기가 1차 방어. 그렇습니다. 지금 뭐 2차 방어전은 아주 그 무난하게 그 방어를 했기 때문에 네. 또 자신감도 많이 붙었을 것 같고요.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옵니다. 90 권정석 100대 90 100대 90 이정환 99대 93 90 92대 93 황상드 97대 93 홍건호 역시나 스코커 신범의 선수가 타이틀 방어에서 그럼 뭐 일방적인 경기였어요. 네. 아 신범의 선수가 부상 와중에도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아, 전전에 다시 또.